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표고버섯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이제 표고버섯을 여러분들 집에서 직접 재배해서 드시면 훨씬 더 좋을 거다 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재배를 하고 난 뒤에 그걸 보관을 할 때 발효해서 이렇게 이제 분말로 만들어서 보관을 하면 좋을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표고버섯, 이제 발효 표고버섯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방법 한 세 가지 정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표고버섯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워야 되죠. 자, 키우려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요즘은 모든 정보가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표고버섯 키우기 이렇게 해서 구글에 검색을 하면 이런 키들을 팝니다. 요거 여러분들 그냥 사면 돼요. 돈 주고. 요거는 키드 하나에 이제 9,000원, 뭐 요거는 16,000원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요렇게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키드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이거 뭐 10개, 20개를 사지 말고 여러분들 그 베란다나 이런 데 적당하게 한 4~5개나 뭐 이렇게 이제 한 개 하면 좀 너무 억울하죠. 홀짝 먹고 나면 없잖아요. 키우는데 한 몇 달 걸립니다. 물 주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 키드를 여러분들이 뭐 필요하시면 한 5~6개 정도를 이제 사 가지고 집에서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키우는 게 도대체 어떻게 돼? 요 옆에 보면 이제 이 표고버섯 키우는 동영상들이 유튜브에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보고 배우시면 됩니다. 요즘은 모든 지식이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뭐 걱정할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도대체 키울 때 집에서 키우는데 이게 어떤 거야? 제가 한번 요걸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요렇게 배달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배달이 되면 이제 그 물을 줍니다. 물을 주면 요렇게 요렇게 커요. 크면 그 필요할 때 이제 뜯어가지고 요렇게 이제 찢고 뽑고 먹으면 됩니다. 이제 키우는 것으로 쉽죠. 예, 표고버섯 이렇게 키우면 됩니다. 물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간편하게 찍찍찍찍 뿌려주다 보면 지가 알아서 부쩍부쩍 이렇게 큰다 그럽니다. 그래서 막 세상이 무척 좋아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표고버섯 키우는 거는 그냥 돈 주고 키드 사가지고 물 쪽쪽쪽 빨아 이렇게 자꾸 쳐주면 몇 달 뒤에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여러분이 뜯어먹을 수 있도록 됩니다. 자, 근데 요거를 뭐 이제 여러분들 욕심을 내가지고 이제 키드를 한 10개 정도 샀어요. 이제 베란다도 크고 해가지고 10개 사면 수확이 어떻게 됩니까? 이걸 한꺼번에 다 못 먹죠. 10개 하면 이 양이 또 보기보다 제법 많이 나옵니다. 뭐 그렇다 해가지고 뭐 이걸 싸가지고 뭐 옆집 사람 아는 사람 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주면 짜증냅니다. 그래서 요즘 표고버섯 집에서 키우는 사람 어디냐 뭐 이런 말도 여러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두 번 그냥 막 인사차 주는 거는 돼도 만약에 수확이 좀 많이 됐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발효를 해야 됩니다. 저거를 표고버섯을 발효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오래 보관을 해도 1년 2년 보관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발효를 하지 않고 생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건조해서 또 발효한다는데 이제 건조를 하려고 그러면 또 건조도 잘 안 되지만 한 3~4일 해야 돼요. 이게 그래야지 바짝 건조가 됩니다. 그리고 또 건조하고 나면 맛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삼겹살 먹을 때 생삼겹살 먹는 거 하고 얼은 삼겹살 먹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맛있습니까? 생이 더 맛있죠. 표고버섯도 생일 때 발효를 하는 게 제일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고버섯을 발효를 합니다. 그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얇게 썰어요. 예, 이렇게 슬래시를 해가지고 이제 얇게 이제 썰어가지고 거기다가 발효 종자균을 물에 타가지고 뿌려주는 거죠. 예, 뿌려주고, 거기다 이제 뭘 이제 그 비닐이나 이런 걸 딱 덮어가지고, 랩 같은 거 있죠. 위생 랩을 이제 딱 덮어가지고 따뜻한 데 놔둬요. 하루 정도 놔두면 됩니다. 요즘 같이 이제 더운 여름 날씨에는 하루만 놔두면 돼요. 근데 가을 같으면 한 2~3일 놔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안에서 이제 맛있는 표고버섯 냄새가 솔솔솔솔 납니다. 이렇게 그 다음날 뚜껑 열어가지고 냄새 맡아보면 솔솔솔 나요. 그렇게 제일 맛있을 때 발효를 딱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나 이틀 뭐 이제 날씨가 그할 때는 3일 정도 놔둬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뭐 이제 표고버섯 그 발효 냄새가 되게 향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딱 난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음식 건조기 있잖아요. 음식 건조기 집에 그 한 개 70,000원밖에 안 합니다. 기계가. 그리고 그거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깨끗한 종이 깔고 거기에 그거 놔두고 온도는 40도 이내로 이게 뭐 온도를 60도, 70도 올려놓으면 발효 미생물들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 더워 죽겠어 이러면서 막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 이 애들이 좋아하는 온도가 40도 이하니까 이제 40도 이하로 하게 되면 이제 이게 건조되는데 한 3, 4일 걸려요.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저온을 이제 40도 이하 낮은 온도로 해가지고 건조를 천천히 시켜요. 그러면 뭐 온 집에 표고버섯 냄새가 막 납니다. 그렇게 이제 3, 4일 건조하고 나면 이제 바짝 건조가 되고 난 뒤에 그 분쇄기 있잖아요. 한 2, 3만 원 정도 하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쇄기로 싹 돌려버리면 이렇게 가루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가루 만들어 놓은 거, 요 통은 다이소 가면 팔아요. 다이소 가면 뭐 2,000원에 5개 뭐 이런 식으로 다 팔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통에다가 깨끗하게 담아가지고 냉장고나 아니면 선선한 데다가 놔두면 돼요. 예, 그 굳이 냉장고에 안 넣어도 됩니다. 선선한 데 놔두고 있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발효 표고버섯 발효 양념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이거 오래 놔두면 상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생으로 오래 놔두면 당연히 상하죠. 근데 발효해서 오래 놔두면 이게 1년 놔두면 갈색으로 바뀌어요. 2년 놔두면 흑갈색으로 바뀝니다. 3년 놔두면 좀 까마득해집니다. 그냥 4년, 5년 정도 놔두게 되면 까맣게 바뀌어버립니다. 발효는. 여러분들 그래서 흑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흑초. 흑초가 처음부터 까맣게 된 게 아니고 처음에는 갈색, 흑갈색 그리고 점점점 있다가 까맣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과정에 해가지고 그래서 1년 된 것보다는 2년, 2년보다는 3년, 3년 된 것보다는 4년께 훨씬 더 좋습니다. 발효는 오래될수록 좋아요. 여러분들 술 있죠? 술. 그 양주 같은 거 보면 10년짜리 12년 산이 비쌉니까? 30년 산이 비쌉니까? 30년 산이 훨씬 비쌉니다. 월등하게 비쌉니다. 그 저 12년 산 이런 거는 뭐 양주 하나에 뭐 싼 거는 5만 몇천 원. 그럼 뭐 비싸봤자 10몇만 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30년 된 거 이런 거는 불게 값이죠. 뭐 보통 100만 원 넘는 거 이런 거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주 그것도 사실은 발효주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오래될수록 이제 물론 발효를 할 때 건강하고 야무지고 실한 발효 종자균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 어디 사느냐? 제가 이거 파는 회사 사장입니다. 그래서 요쪽에 있네요. 요 전화번호 있죠? 요 전화번호 요거는 이제 요 전화번호는 이제 담당 마케팅 팀장입니다. 요 전화 걸어가지고 발효 방법 물어보고 그리고 발효균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놔두면 이제 발효 양념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먹느냐? 먹는 방법 딱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뭐 밀가루 좋다 나쁘다 뭐 저도 뭐 이렇게 하는데 집에서 칼국수나 만들어 먹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칼국수 만들어 먹을 때 어떻게 됩니까? 첫째 이 표고버섯 발효 양념 이 안에는 건강하고 야무지고 실한 균이 들어가 있죠. 요거를 한 5%에서 10% 정도만 넣어요. 그래가지고 밀가루 반죽을 해서 칼국수 만들어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죠? 밀가루를 이제 표고버섯 그리고 유원 플러스 균이라는 아주 건강한 균으로 발효를 한 거니까 밀가루의 나쁜 그런 성분들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맛도 무지 좋아요. 예, 맛도 훨씬 막 좋아지고 식감 같은 것도 확 달라집니다. 예, 그렇게 이제 먹는 방법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 라면 좋아하잖아요. 그 라면은 완전히 그 현대 아마 음식 중에서 3대 적이 아닌가. 라면, 피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게 뭐 이제 현대에서 막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음식 세 개 중에 하나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라면 끓일 때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수프 할 때 수프 조금 적게 넣고 요거를 조금만 넣어요. 그러면 라면 국물 맛이 확 달라집니다. 이렇게 먹어봐도 좋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 만들 때 뭐 이제 된장찌개 찌개다든지 뭐 이제 조림하고 그럴 때 이제 표고버섯 발효 양념 표고버섯 양념만 넣어도 맛있는데 표고버섯 발효 양념을 넣으면 맛이 그냥 갑자기 요술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건 이제 발효를 하면 양을 많이 안 넣어도 돼요. 조금만 넣어도 맛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든 양념류 이런 데다가 먹어도 됩니다. 집에서 이제 과자 같은 거 만들 때 있죠. 과자나 빵 이런 거 집에서 만들 때 이런 걸 이제 조금 섞게 되면 그 빵의 식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또 빵도 밀가루잖아요. 근데 그 밀가루를 또 이렇게 좋은 인체에 좋은 그거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들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이 표고버섯을 집에서 아니 집에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키우다 보면 좀 양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많이 나오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양념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한번 줘보세요. 그러니까 괜히 표고버섯 많이 나가지고 뭐 누구야 표고버섯 좀 강하라 해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주면 짜증 납니다. 근데 이렇게 발효 양념을 딱 만들어가지고 줘보세요. 다음에 또 안 주나 하고 기다립니다. 왜 이거는 양이 그 표고버섯 이만큼 가지고 만들어도 요만큼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발효 과정에서 수분 빼고 뭐 이러다 보면 양이 한 10분의 1 확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한 통 딱 주면 인사 받고 대접 받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재미가 나면 이제 그 저 특히 그 전원 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저 좀 구석한데 어석한데 이런데 표고버섯 이런 거 하나 해가지고 기둥 세워놓고 물 주고 그 크고 하면 아 이거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재미들이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표고버섯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